자, 그다음에 그 이번 시간에는 뭐죠? 그 공동 소유 중에서 가장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공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책 그죠? 그 328페이지 공유인데 자, 근데 여러분 그 총유와 합유는 어때요? 총유는 완전히 순수하게 단체성이고 합유는 단체성도 띠면서 지분도 인정하고, 근데 지분은 권리인데, 권리를 양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죠? 자, 그거 기억하고. 자, 그럼 공유는 그 외에 총유와 합유를 제외한 공동소유는 공유인데, 자,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그죠? 자, 소유자가 가을병, 이렇게, 그죠? 대전, 대구, 광주에 있는 병이 3분의 1씩 예를 들면 소유하고 있다. 지분의 합은 항상 얼마? 1. 1을 초과할 수도 없고 1보다 적을 수도 없다. 한 개보다 적은 소유권을 지분이라는데 이 지분은 서울에 있는 55번지를 대전에 있는 갑이 그 권리를 그죠? 그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자유롭게 할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또 구분되어야 될게 물건은 서울에 있고 그 권리 3분의 1 권리를 소유권 일부를, 공유 지분을 소유권 일부라 했잖아, 그죠? 그럼 일부를 양도 처분하거나, 양도 처분은 무슨 없게, 자유롭게 할수 있다. 무슨 없게? 자유롭게 할수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요 소유권 일부, 공유 지분, 이라고도 그러고, 그냥 지분이라고도 그러는데, 지분의 양도 처분은 자유롭게 할수 있고, 자, 근데, 여러분, 이 물건 자체를 처분하는 거, 이걸 공유물이라는 말입니다. 공유물의 양도 처분, 손에 있는 물건 자체를 양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거. 그래서 여러분, 요 지분 또는 공유 지분 또는 소유권 일부 양도 처분은 무수롭게 자유롭게고, 서울에 있는 물건 자체를 처분하는 거, 이걸 공유물의 양도 처분은 전원의 뭐? 동의. 그러면 여러분 합의에서는 지분, 자기 목 인정한 데 있잖아요. 그죠? 지분의 양도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물건 자체, 합유물의 양도 처분도 전원의 동의하는 거, 요거 구분돼야 됩니다. 물할 때는 이 물건 자체를 뭐 합유물이든 공유물이든 물건 자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공유에서는 지분의 처분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근데 합유에서는 그 단체성을 띠기 때문에 권리죠, 그죠? 권리를 지분이라는데 지분의 양도 처분하려면 지분도 전원의 동의. 그래서 합의에서는 지분의 양도 처분도 전원의 동의고, 물건도 전원의 동의고, 공유에서는 지분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물건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기억하고. 그럼 공유에서는 그러면 큰그 3대 권리라고 하는데, 지분의 처분은 자유롭게, 물건의 처분은 전원의 동의고, 또 공유자는 나는 뭐 양도 처분이고 관계없고, 나는 독점적으로 가지고 싶어 했을 때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가 크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지분을 가지고도 행사할 수도 있고 물건을 가지고도 행사할 수 있고 또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이렇게 할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하면서 자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공유는 자 여기서는 그죠? 1번 지분 양도 처분은 무수롭다. 자유롭다 하고, 그럼 지분을 가지고도 행사할 수 있고, 또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공유 분할 청구권이 중요하죠. 형성권이고, 나누자 하면은, 자, 형성권은 일방적인 권리입니다. 자, 형성권은 일방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공유자는 나누자 하면은 다른 공유자는 분할에 참여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는데, 단 5년 이내 처음부터 야, 공동으로 사면서, 야, 우리가, 나누자. 분할 청구 인정 안 한다. 5년 이내
분할 금지 약정할 수는 있다 하는 거. 자,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런 분할 금지 약정이 없는 한 공인자는 언제든지 나는 뭐 지분이고 뭐 물건이고 필요 없고 자 언제든지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누자 했더니 자 나누자 하면 다른 공인자는 분할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나누자 이렇게 했더니 못 나눠 이렇게 협의가 되면 관계없는데 그죠? 협의가 되면 뭐 오케이 해갖고 자연스럽게 나누면 관계없는데 못 나눠 협의가 안 됐다 분할 협의가 안 됐다 하면은 나누자 하면은 분할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데 근데 협의가 안 됐다 협의가 안 되면 소송 제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공유물 분할 청구 의소 형성 판결 그럼 요 판결은 확정이 되면은 등기 없이 우리 앞에 했죠 뭐 없이 등기 없이 분할의 효과 발생한다 그러니까 분할 등기 없이 자 근데 요 기억 니은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았다 어떻게 형성 판결 확정되면 등기 없이 분할의 효력이고 자 나누자 하니까 오케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나누자 하니까 오케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 판결 무슨 판결 이행 판결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 확정이 되고 분할 등기가 있어야 무슨 소 비로소 분할의 효과 발생한다 그래서 요거 기억 니은 가끔씩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았다 형성 판결 확정되면 등기 없이 협의가 되었으나 이행하지 않는다 이행 판결 요거는 뭐가 돼야 된다 등기가 돼야 된다 하는 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내용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이런 공동 갑을병 3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갑을병 서울에 있는 55번지를 뭐 3분의 1 이렇게 해가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샀다 소유하고 있는데 대전 대구 광주에 있는 친구 3명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 서울에 있는 55번지를 제3자가 침해하고 있다고 침해했을 때 각 공인자는 이 제3자에게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느냐 그걸 공유의 대외적 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3자가 공유를 침해한 경우 공유자의 권리 행사인데 자 그럼 이런 공유자는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분은 어디에 미칩니까? 전체에 미치잖아요. 그지? 그러면 지분권을 가지고도 행사할 수도 있고 야 우리가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공유관계를 가지고 행사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분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경우는 각자 단독으로 이렇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 지분은 어디에 미치니까? 전체에 미치니까. 근데 공유관계를 가지고 제3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전원의 이름으로 행사해야 된다 하는 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의 대외적 관계 다른 말로 제3자가 공유물을 침해했을 때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지분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경우는 각자 다른 말로 단독으로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관계를 가지고 행사하는 경우는 전원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거하고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자, 여기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입니까? 공유물. 자, 솔에 있는 물건 자체를 처분. 아까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자, 물건을 자, 네 가지입니다. 양도, 처분. 그렇죠? 그러면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죠. 그 다음 분할, 변경. 자, 물의 양도, 처분, 분할. 변경은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공유물의 보존은 이거는 뭐 각자, 그죠? 그러면 이 보존행위 대표적인 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물권적 청권. 제3자가 침탈했을 때 물권적 청권은 각자가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존은 각자. 이거는 옛날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나오던 거고 지금은 보존은 각자가 아니고 물권적 청구는 뭐 지분은 어디에 미칩니까? 전체에 미치니까 제3자가 침탈했을 때도 반환 방해적은 방해방은 무슨 자? 각자가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요 공유물의 관리 요것도 시험 문제 가끔씩 잘 출제하는데
관리는 여러분 이용, 계량, 임대, 해지, 갱신, 그 다음에 배타적 점유 이렇게 다섯 개, 여섯 개 기억합니다. 자, 다른 책에서는 거의 이용, 계량만 나와가 있지만 여러분 저는 네 개 더 추가했죠. 자,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뭐 이용, 계량, 임대, 해지, 갱신, 배타적 점유는 지분의 무순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특히 그죠? 자, 공유물을 그러면 공유물을 임대할까 말까 과반수입니다. 지분의 과반수. 자, 그럼 지분의 과반수로 임대했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계속 차임을 몇 기 이상, 2기 이상 연체하고 있죠? 자, 우리가 그냥 일반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는 2기고 상가는 3기죠. 자, 이렇게 만약에 임차 과반수로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계속 연체하고 있다. 그러면 해지할까 말까 이것도 과반수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임차인이 차임을 제대로 안 준다. 어? 임차인은 아 이거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위반을 가지고 해지할 수 있다. 안 됩니다. 해지도 과반수. 그다음에 기간이 끝났습니다. 계속 사용하게 할지 말지 갱신도 과반수. 자, 배타적 점유인데, 배타적 점유인데.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그죠? 자,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여러분, 대전에 있는 갑이 혼자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단독 소유를 하죠. 단독 소유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독점적으로 쓸 수 있죠. 독점적으로 쓰는 걸, 자, 민법에서는 독점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배타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앞으로 배타적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독점적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단독 소유일 때는 독점적으로 쓸 수 있지만 이런 공유일 때는 갑이 독점적으로 쓸 수 없다. 독점적으로 쓰려면은 다른 공유자의 뭐가 있거나 동의가 있거나 됐습니까? 다른 공유자의 뭐가 있거나 동의가 있거나 됐습니까? 과반수 동의를 얻어가지고 관리 방법으로 이렇게 합니다. 무슨 방법으로? 관리 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점적으로 쓰는 방법은 다른 공유자의 뭐를 얻거나 동의를 얻거나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못 받았을 때는 관리 방법으로, 관리 방법은 과반수입니다. 관리 방법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자, 근데 만약에 그럼 이런 관리 방법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배타적으로, 그럼 나머지 공유자는 못 쓰잖아요. 나머지 공유자는 요 사람한테 자기 지분만큼 사용료 내라 하는 지분만큼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관리 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런 배타적으로 쓰는 경우도 지분의 과반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그럼 만약에 과반수 동의를 가지고 독점적으로 쓰게 되면은 사용 못하는 소수 지분권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용 못하는 소수 지분권자는 지분만큼 사용료 내라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공유물의 사용 수익인데 사용 지분 비율에 따라. 자, 근데 요 수익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익은 요거 세 개.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이런 말로 하면 무조건 지분만큼입니다. 자,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조건 무슨 만큼? 지분만큼. 자, 그럼 만약에 제3자가 침탈했을 때도 각 공유자는 아까 좀 물권적 청권 반환, 방해, 침탈했을 때도 돌려달라. 전부, 전부, 전부. 됐습니까? 돌려달라는 각자가 전부, 전부, 전부 돌려달라 할 수 있고 안 돌려주면은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다시 합니다.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조건 무슨 만큼? 지분만큼 하는 거. 그래서 수익은 여러분,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물권적 청구권 나오면은 물권적 청구권에서 대표적으로 반환을 가지고 잘 내는데 반환은 지분에 관계없이 돌려달라는 무조건 전부, 전부, 전부. 됐습니까? 반환은 무조건 전부입니다. 반환은 무조건 지분만큼 이런 말로 하면 틀립니다. 물권적 청구권 반환 무조건 무슨부 전부고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조건 지분만큼이고 전부라는 단어는 절대로 없다 하는 거 꼭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은 무조건 수익 나오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인데, 사용은 원칙적으로 배타적, 독점적으로 쓸 수 없고, 자, 지분은 어디에 미칩니까? 전체에 미치죠. 전부를 무슨 만큼, 지분 만큼 공동으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사용은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슨 만큼, 지분 만큼 공동으로 써야 되는데, 배타적으로 사용하려면 다른 공제자의 뭐가 있거나, 동의가 있거나, 지분의 가반, 관리방, 요거는 관리방법이죠. 관리방법으로 지분의 가반수로서 배타적으로 쓸 수 있고, 그러면 만약에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공유자가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쓰게 되면 종전의 판례는 다른 공유자는 침탈로 보고 돌려달라, 전부 못 돌려주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이렇게 했는데, 됐습니까? 작년에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공유자가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썼을 때는 종전에는 다른 공유자는 침탈로 보고 돌려달라, 전부 못 돌려주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인데, 작년에는 판례가 이런 공유자가 자기가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는 물건을 배타적으로 쓰게 되면 제3자와 침탈한 것과는 달리 다른 공유자는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고, 야 그렇게 쓰지 말고 같이 쓰거나 이렇게 하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응하지 않으면 뭐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지분만큼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쓰는 경우는 다른 공유자는 돌려달라 이거 안 된다, 꼭 기억합니다. 돌려달라 이거는 안 되고, 야 그렇게 쓰지 말고 공동으로 쓰자 하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배타적으로 썸으로써 을과 병이 사용 못하게 된 경우는 지분만큼 부당이득 또는 이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 구조의 작년에 판례 변경된 겁니다. 그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 그렇게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죠? 사용하는데 공동소유는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등기법에도 시험 문제 나오고, 등기법에도 나오고, 세법에도 나오고, 뭐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법에서 꼭 출제되겠죠. 자, 요게 참고 표시로 해서 제가 모았는데, 지분의 과반수권자가 관리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죠.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가벌병인데,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관리방법은, 관리는 과반수니까 관리방법은 누가 정합니까? 갑이. 그럼 갑이 배타적으로 쓰고 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그러면 을과 병은 사용 못 하잖아요. 사용 못 하는 사람은 갑이 배타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는 없고, 그러면 사용 못 하는, 그럼 갑이 배타적으로 쓰는 건 정상이단 말이죠? 정상이죠? 그러면 을과 병은 자기가 소수 지분권자니까 그렇게 갑이 독점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없고, 자기는 지분만큼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분의 과반수권자가 관리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사용 못하는 소수 지분권자는 배타적 사용하는 과반수권자에게 자기 소수 지분만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사용하게 했다. 자, 갑이 그러면, 자, 철수에게, 이걸 배타적으로 쓰게 했다. 자, 철수가 그러면은 갑의, 가반수권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배타적으로 쓰고 있을 때, 위법합니까? 적법합니까? 적법합니다. 그럼 소수 지분권자는 철수에게 이의 제기할 수 없고, 쓰게 한 가반수권자에게 소수 지분만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가반수권자가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면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자 그럼 이렇게 제 가반수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철수 제3자가 쓰고 있는 것은 정상이죠, 그죠? 하면은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는 철수에게 돌려달라 할 수 없고, 쓰게 한 과반수권자에게 소수 지분만큼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하고, 자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침탈로 보고 전부 돌려달라 할 수 있고,
거부하면은 사용료 부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종전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종전의 기본 내용인데 이게 작년에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판례가 변경되어서 자 아까 있죠. 요 똑같이 3분의 3분의 3분의인데 종전에는 과반수도 아니고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쓰면은 침탈로 보고 소수 지분권자는 돌려달라 전부 돌려달라 못 돌려주면은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이렇게 요게 이제 종전이고 지금은 이제 판례가 변경돼 가지고 공유자가 가반수가 아닌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쓰면은 됐습니까? 제3자가 침탈해 가지고 배타적으로 쓰는 것과는 달리 판례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침탈해 가지고 배타적으로 쓰는 것과는 달리 공유자가는 배타적으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는 돌려달라는 행사할 수 없고 요거 지금은 종전에는 있고인데 지금은 뭐 없고 됐습니까? 없고 단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써라 하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정상적인 야 우리 공유인데 와 너 혼자 독점적으로 쓰느냐 같이 쓰자 하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서 너가 독점적으로 쓰게 되니까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청구자의 지분만큼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맞다 하는 거. 요게 이제 판례가 변경된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작년에 변경됐는데 시험 문제 출제가 작년에 안 나왔습니다.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합의체에서 변경된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하고. 종전에는 침탈로 보고 돌려달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돌려달라 할 수 있고가 아니고 무슨 고 없고입니다. 지금은 있고가 아니고 뭐 없고고 물권적 같이 야 공동으로 쓰자. 왜 너 혼자 독점적으로 쓰냐? 공동으로 쓰자 하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있고가 아니고 없고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 종전에는 이거 맞았는데 지금은 있고가 아니고 없고다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전원의 동의로 공유물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그때부터입니다. 자, 오리지널 공유는 분할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재산도 공유로 보는데 분할하면은 피상속자 아버지가 사망시로 뭐했어? 소급했어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6번은 오리지널 공유와 공동상속재산의 공유는 다르다. 오리지널 공유는 분할하면 언제부터다? 그때부터. 나누자 전원의 동의로 분할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때부터. 근데 공동상속재산도 상속인의 공유로 보지만 분할하면은 아버지 사망시로 소급해서 각각 단독 소유로 본다 하는 거. 뭐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많죠? 그래서 공동 소유에서는 내용도 많고 시험 문제도 꼭 출제되고 되고 그 다음에 민법에서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등기법에서도 꼭 출제가 되고 중개사법에도 출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분할 후 목적물. 자, 그럼 만약에 자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100평이죠. 그죠? 가벌병 인데 이건 또 뭐 그럼 갑과 을이 2분의 1씩 있다. 나누자. 야 나눴습니다. 갑, 을 각각 분할 후에는 단독 소유가 되죠. 그죠? 자 했는데 갑의 물건에 하자가 있다. 을이 책임집니다. 을의 물건에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진다? 갑이 책임.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물건에 대해서 분할했을 때 분할 후 공유 목적물에 대해서는 서로의 목적물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지는데 자 분할은 두 가지가 있죠. 나누자 오케이 해가지고 분할 협의 분할과 나누자 못 나눠 그럼 소송해야죠. 공유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로 분할한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로 분할한 경우에는 하자가 크면은 됐습니까? 대금 감액 손해배상 중요한 거는 해제. 해제를 다른 말로 재분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협의로 분할했을 때 하자가 매우 크다.
반시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재판상 판결로 분할한 경우에는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 청구가 있지만 다시 하자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왜? 누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하자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자 공유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 또는 공유지분을 포기하면은 그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가 지분 비율로 나누어 가진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에는 뭐 한 이 정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구분소유적 공유입니다. 무슨 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인데 무슨 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인데 그죠? 여러분 자 여러분 공유 그럼 여러분 오리지널 공유에서는 아까 지분 자유롭게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공유물 처분 전원의 동의 또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하는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 언제든지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5년 이내 금지 약정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고 난 뒤에 그죠? 하고 난 뒤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근데 공유라는 말씀에는 그죠? 공유말은 언제든지 분할 금지 약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언제든지 나누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유일 때는 원칙적으로 동의 전원의 동의 또는 과반수 받아가지고 배타적 독점적 배타적 사용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공유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공유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동의 없이도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다. 그걸 구분소유적 공유다. 무슨 적 공유? 구분소유. 이 구분소유적 공유를 다른 말로 상호 명의신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구분소유적 공유. 여기 있죠? 구분소유적 공유. 다른 말로 무슨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인데 그러면 이게 오리지널 공유인지 구분소유적 공유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구분소유적 공유는 여러분 요 한 필지 예를 들면 천평입니다. 천평인데 요 냇물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갑이 500평 오른쪽 을이 500평 이렇게 나누어서 샀다고 냇물을 기준으로 시냇물 무슨 물? 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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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냇물 냇물이 뭐예요? 시냇물 시냇물 시냇물을 기준으로 왼쪽은 갑이 500평 오른쪽은 을이 500평 이렇게 나누어서 샀는데 그럼 분할해야 되잖아요. 그럼 분할의 번거로움 때문에 분할하지 않고 면적 비율로 공유로 이렇게 등기해 둔 경우를 구분소유적 공유다 이렇게 표현. 그럼 이 아까 시냇물을 기준으로 왼쪽은 갑이 500평 오른쪽은 을이 500평 이렇게 샀을 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특정 부분을 매수 요 특정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꼭 나옵니다. 그래서 요 노란 걸로 해놨잖아요. 특정 부분을 매수, 특정 부분을 정여받아가지고 수정하면서 분할하지 않고 분할의 번거로움 때문에 공유, 분할하지 않고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경우 이걸 공유로 등기하면서 근데 쓰는 경우는 자 사용 수익하는 경우는 뭐 별도,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각자가 쓴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상에는 공유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무슨 또로 별도로 단독 소유권은 특정 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동의 없이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에서는 자기의 특정 부분을 중요하죠. 특정 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대외적으로는 등기부상으로는 여전히 공유로 되어 있다 하는 거.
그럼 이미 자기들끼리에서는 별도로 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할 청구라는 거는 없고 됐습니까? 분할이 그래서 여러분 구분 소유적 공유다는 단어가 나오면은 분할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지문에 들어 있으면 안 되고 지분 이전이다. 무슨 이전이다? 지분 이전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 잘 출제하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구분 소유인지 오리지널 공유인지 어떻게 하냐면 특정 부분을 매수 특정 부분을 수정 정려하면서 분할의 번거로움 때문에 공유로 하는 경우 하면은 구분 소유적 공유고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는 분할 청구라는 단어가 절대로 나오면 안 되고 무슨 이전? 지분 이전이다. 그러나 자기들끼리에서는 별도 분할 청구 없고 지분 이전이고 그러면 여러분 왜 지분 이전이냐 하면은 분할하기 전이나 분할하고 나서나 쓰는 데에서는 똑같 공유로 되어 있지만 각 특정 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쓰잖아요. 단독 소유인 것처럼. 근데 이제 등기부상에 됐습니까? 분할하게 되면은 이런 값 2분의 1에서 1 요것도 2분의 1에서 을 그러면 2분의 1에서 1로 변했죠. 그럼 2분의 1은 맡겨놓은 걸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 상호 명의 신탁의 해지 이런 말 씁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공유로 본다. 제3자가 침탈하는 경우는 제3자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공유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자기들끼리는 별도로 쓰잖아요. 갑의 특정분은 독점적 배타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갑의 특정분과 관계없는 사람 관계없는 을의 부분을 제3자가 침탈하더라도 제3자 입장에서는 공유로 되어 있으니까 집은 어디에 미칩니까? 전체에 미치잖아요. 그래서 가면 이론상으로는 갑은 자기의 특정과 관계없는 부분을 제3자가 침탈하더라도 전부 돌려달라 할 수 있고 못 돌려주면은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일반 공유처럼 전부를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반환하지 않으면 지분만큼 부당이득 반환. 예를 들면 자기의 특정과 관계없는 자기의 특정과 관계없는 공유로 돼 있는 다른 사람의 부분을 침해하더라도 이렇게 그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 이전 등기 절차 이행만을 구할 수 있을 뿐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 분할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구분 소유적 공유다 하면은 분할 청구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챙겨 주시면서 자, 그 문제를 한번 풀어 보고 오늘 강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죠?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문제 한번 풀고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